그러니까 내가 하얀 말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딱 내 앞에 나타난 거야. 정말 뭐랄까 막 물어뜯고 싶은 아름다움이랄까? 물어뜯어? 나는 그때 처음으로 뱀파이어의 심정을 이해해봤어. 아, 뱀파이어들도 처음엔 그랬던 게 아닐까. 사랑하는 여자의 목덜미가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만 물어뜯을 수밖에 없었나 보다. 아이고, 아니야. 야, 돼지 발이나 물어뜯어라. 야! 그래, 돼지 발, 돼지 발. 야, 어? 지우는 거 아니라니까. 아니야, 너 뜯어. 야, 야, 야. 얘들아, 너 진짜 맛있냐. 승조 오빠, 이거 드세요. 방금 뽑은 거예요. 엄마가 오빠는 엄마한테 안부 전해달래요. 장미요. 홍장미. 오빠네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한데. 어머, 이거 또 안 나오네. 한희 선배, 이거 안 나와. 저도 이거 저 선배가 뽑아준 거예요. 한희 선배, 빨리요. 여기 오빠. 오빠, 이번에 또 만점 받으셨죠? 우와, 대단해요. 한이야! 오, 한이!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? 아, 그렇구나. 내가 고백을 안 해서 내 마음을 모르니까 그도 표현을 못하는 거구나. 부끄러워서. 뭐 찾아? 부끄럽다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있어. 그래, 좋아. 멋지게 고백하는 거야. 근데 어떻게 하지? 뭔가 아주 인상적이었으면 좋겠는데? 아, 이거 어때? My precious,
인조야 사랑해. 아. 오, 괜찮다. 괜찮다고? 뭐야? 또 뭐 찾아? 괜찮다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있어. 너는 뭐 좋은 생각 없어? 너 책 많이 읽잖아. 동물들은 고백할 때 춤을 춰. 춤? 응. 물고기도 새도 펭귄도 하다못해 초파리까지 동물들은 고백할 때 춤을 추지. 구애춤. 구애춤? 어머, 또 보네요. 응, 오늘 실물 대생하는 날이잖아. 3학년인데 공부 안 하세요? 우리는 공부 같은 거 안 해. 목은 괜찮으세요? 아까 아주 목이 찢어져라 부르시던데. 자, 근데 좀 무리가 아닐까요? 응? 뭐가? 아니... 아, 승조도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할까? 당연하죠. 승조 오빠 남자 아니에요? 근데 중고 오빠 왜 키워놔요? 오늘 모델 서는 거 알죠?